오늘은 또 쉬는 날입니다. 일도 없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밥을 좀 먹으려고 명륜진사 갈비 먹자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인데 어쨌든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. 그래서 좀 뭐라고 되지? 기대라고 해야 되나? 궁금했었으니까 명륜진사 갈비가 어떤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내고왕이 뜨더라고요. 내고왕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. 그리고 또 느낀 게, 황광희가 무한도전에서는 조금 눈치 보고 조용했다가, 좀 뭐라고 되지? 급발진하거나, 혹은 좀,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원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? 기가 눌려 있었다? 그런 느낌이었는데, 내고왕을 보니까 진짜 날아다니는 것처럼 진짜 날개를 펴고 자유활공하듯 막 날아다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분위기라는 게 진짜 좀 신기하고 무서울 수도 있구나라는 거. 아무튼 오늘 진사갈비 먹으러 가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.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.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.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.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.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. TVN, 마블, 넷플릭스. 나는 나를 지배한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. 불로소득 100만 원을 향해 화이팅.